어디 노래 있는지 스포할 뻔했네요. 노래 스포할 뻔했어. 진짜 스포할 뻔했다. 와. 미안할 뻔. 괜찮았죠? 괜찮아. 이건 나갔어. 엎드려. 뭐요? 아, 그건 이미 말했어요. 아, 이승용 님. 네. 아, 스포를 하겠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클럽 안녕하세요. 엔나프입니다. 예능 MC처럼 인사했어요. 정훈이. 어? 아, 그냥 앨범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도 저번에 말했다가 실수할 뻔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앨범 그냥 말하지 마. 실수한 거 아니야? 아, 그냥 넘어가. 아, 그걸 이승용 이미 말했어요. 그 스포, 오렌지 위크에서. 오렌지 위크. 아, 그러니까 저희 공식 컨텐츠에서. 네, 그냥 모르는 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스포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 컴백 안 하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아니다. 컴백 날 때다. 기억 속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11월 17일. 제 생일 이틀 뒤. 전 진짜 조심할게요. 그거 나왔어. 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나무 맞아? 오렌지 블러. 아무 스포 해볼까요?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아! 아니, 이거. 가만히 있어. 시옹님이요. 가만히 있어. 아니, 그니까? 아, 그거 이미 나왔어요. 아, 그래. 아, 그래. 뭐, 아 맞네. 나왔어요. 오케이. 팬분들이 아직 퇴장 하고. 이미 다 하셨겠죠? 이제 여러분 저희 마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벌써 끝났습니다. 아, 시카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분위기. 와, 아 근데 인간 시카고 되게 시간이 빨리 갔어 미국에서. 진짜 와. 시카고 되게 마지막이지만 되게 기대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시카고들의 본고장. 시카고. 깜빡. 퓨처 퍼펙트. 깜빡하니까 지나갔네. 깜빡이는 순간이었어. 깜빡이는 깜빡하니까 지나가. 진짜. 뭔 매미가 있는데? 전자 냉장고 소리. 아, 와. Fade in US. Finish. 진짜 벌써 와, 끝났어. 너무 재밌었어. 벌써 끝났다. 와. 3주 지난 건가? 빠르다. 2주, 3주? 3주. 아니, LA에 딱 도착해서 뭐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LA가 저희 며칠 날 아, 댄스 오브니 틱톡 1일 날 간다. 그렇죠. 이제 그. 1일? 네. 1일 날일 걸? 1일. 아니, 우리 9월 1일이었나? 10월 1일. 와, 나 그때 서울 코 해가지고 맞네, 10월에 렌즈 그때 뗐던 기억나. 기억나는 라이브. 스스로요? 어. 그게 엊그제 와, 맞다. 서울 코에서 그 체조에서도 라이브 했었구나. 그니까, 그때. 저 그때 맨발로 했는데. 10월 1일, 그때 아, 1일에 왔죠? 네, 그때 머리 짧았어. 아, 아, 10월 1일보다 9월 1일이 아니라. 그때 왔죠? 네. 10월. 그니까, 3주 좀 더 했네. 4일이었나? 10월 5일이었고. 4일, 3일? 여기 어쨌든 3주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어. 뭐 1일에서 한 5일 사이에 좀 와가지고 지금 20 며칠인가? 20 며칠까지 아닌가? 아니 19일 23일인데? 23일이요. 어, 지금 23일이야. 23. 오! 25! 박종성! 박종성! 23 내 건데? 네, 그 럭비 우리 그 아, 팀 대신은 우리 팀에서 저는 04번. 우리 다크문에서. 저는 1번. 나는 뭔지도 모르겠어. 난 99. 나 05다. 형 99예요. 아, 99만. 99년생이어서 그렇게 한 거. 95년생 아니지? 두 개 의미가 04인데. 나 05년생. 어쨌든. 뭐 어쨌든 또 아무 말 대잔치 또 시작하는 거. 근데 진짜 미국에서 일곱 네. 쇼를 했는데 되게 저번보다 훨씬 더 얻은 게 많은 거 같아요. 맞아. 진짜. 공연도 저번보다 좀 는 거 같지 않아요? 저번보다 훨씬 늘었지. 진짜 여유로웠어. 뭔가 중간중간에 가끔 이 어색할 그 막아 뗄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좀 없어요. 좀 그런 게 좀 좋은 거 같아요. 거의 없었어. 그리고 제가 봤는데 오기에도 멤버들이 이제 많이 네. 그리고 엔진분들이 느는 게 조심하게 말해. 엔진분들이 노는 게 늘었어요. 맞아. 아, 맞아. 엔진들이 놀 때 아, 근데 그대로 놀아요. 근데 그걸 수도 있어. 우리 엔진들은 원래 그렇게 놀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어, 못한 걸 수도 있어. 마지막 진짜 뭐 찢었어요. 뭐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제가 그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습관됐어요. Make some noise. 거기서 흥분했잖아. 아니 그거 우리가 마지막 앵콜할 때 노래할 때는 특성 안 오는. 근데 이제 한번 네, 아, 와서 진짜 풀렸으니까 이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아 재현 Thank you 한번 있어도 돼 성훈이 형이 나도 너무 웃겨 진짜 말하다가 픽사 너무 흥분하면은 맞아 이게 목이 나갔는데 목이 나간 걸 내가 모르는 맞아요 어, 맞아 그래서 멘트 할 때도 약간 발성 잡고 해야 돼 픽셀 나가니까 오히려 멘트 할 때 진짜 더 나아요 이게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너무 크게 들으니까
그렇고 이게 그 약간 보통은 자기 목소리를 듣고 약간 아 나 목 갔구나 알잖아. 안 들으니까 진짜 목이 가도 맞아. 하니까 그냥 엄청 뒤집혀요. 아니 난 저번에 뉴욕인가? 아 뉴워크에서 이제 2시 반 저희 이제 2시 반이라고? 아니 그 너 얘기 빨리 내가 궁금해. 이제 뭐지? 저희 그 디렉팅 저희 그 감독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 콘서트에 디렉팅 해주신 분. 그분이 마지막에 앵콜 하는데 재규 씨 맥동동에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아, 했는데 재형이 갑자기 제가 껴다가지고 맥성동에서 아 딱 기억나서 딱 기억했어요. 재규 씨 끝날 때 맥성동에서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 얘기하시고자 맥성동에서 해가지고 다들 당황해가지고 솔직히 헷갈릴만 하잖아. 제이랑 제이크 그 크를 못 들어. 애매한 소리에서 진짜 헷갈릴만 해. 아니 근데 보통 항상 헷갈려. 근데 맥스는 그냥 우리끼리 약간 눈치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때는 그게 좀 특이한 그때는 특이한 케이스 앵콜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뭔가 호응해도 시키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뉴워크야. 뉴워크 나 뉴워 뉴워크 뜻이었나? 어 그리고 그 뭐냐 내가 늘 말하고 싶었는데 그 뭐냐 바이팅이 때 너무 힐링돼. 그 뭐냐 성훈이 무릎에 앉는 게 내가 진짜 무릎이 있다만 하니까 아 진짜 계속 안 입고 싶고 막 폼롤러 같아. 지금 막 허리 막 이렇게 언제 막 바이트 근육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얘가 그래서 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 저 제이크가 이거 아 진짜? 아 그 짧은 시간에 뭐 그 짧은 시간에 이미 몇 번 막 안마게요. 진짜 안마게. 무릎이 진짜 겁나 시원해. 진짜로 폼롤러야 폼롤러. 진짜 폼롤러야. 누워.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누워. 아 제이크 무릎이 작아요. 아니 성우이 뾰족해. 맞아. 얘는 얘가 뾰족하셨고 얘는 거의 있단 말이야. 뭔가가 있어 뭐. 동글동글. 어, 그 동글동글 해가지고 거의 그냥 그 마사지 볼이야. 형 그거 알아요? 그 한국 그거 밈 영상 중에 이거 아주머니가 여기 공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 아 그거 알아, 알아. 그거 그건데 뭐야? 이거 뭐야? 그 이거 근데 진짜 그거 한 1초도 안 2초? 아, 근데 1초도 안 되는데 시원해. 지금 이거 1초 아 아니다. 아니다 그 좀 오래다. 유명인을 이거 하고 이것까지 하니까 어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구원할 때 진짜 그러면서 마사지 아 시원하다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시원해. 근데 바이트미 근데 나 미국에서 많이 느끼는데 바이트미야 떼창이 지금 제일 큰 거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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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미 할 때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팬들이 와 저 세크리 놓을 때 제일 좋은데 진짜 편해요. 진짜 침대보다 편해. 좀 아쉬운 게 그대로 잠들 수도 있어. 이제 바이트미 맨 마지막에 혼자 걸어보자. 아무도 다 안 봐요. 아, 나 오늘 봤다가 좀 왜 봐요? 왜 앞에 봐? 아니 근데 좀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멤버들만을 위한 얘는 나 수화를 한번 풀어. 얘가 언제 어디에 지금 완전 처음에 스타디움 그 다음 콘서트였는데 글랜데일에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본무대 계단에 서 있고 돌아오는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그때 안 보니까. 근데 나는 한 번은 안 보지. 우린 참아야 맞아. 되잖아. 나는 항상 보거든. 근데 얘 이거 내가 한 번 미대 맨 위에 있잖아. 네. 근데 멤버들 다 눈을 피해. 근데 얘는 진짜 누구 한 명한테 걸려하면서 진짜 그 뭐야 대본 해볼 경우 그런 표정을 안 하지. 진짜 누구 아니 누구 한 명 걸려나 이런 무슨 그런 표정을 잘하니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간 힘이 위험했어. 오늘 진짜 입꼬리에 약간 꼴락꼴락했어. 아 저는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가잖아요. 성우 형이랑 저는 그 제이크 형을 보고 웃는 희승 형을 보고 제가 위험해. 계속 이게 입꼬리가 꼼짝꼼짝거려. 아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야 3연탄데 그래도 한국 영상에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빨리 들어 빨리 걸어가. 일찍 돌아서 이제 그 표정을 해야 되거든. 제 그 표정 한 번. 맞아. 아, 진짜 한 번. 왜냐면은 이거는 멤버들한테만 보여줄 거예요. 아, 오리지널 보셔. 이제 그러면 저희 기분 아시죠? 끝나고 보여줘. 한 번. 실수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마인미 그거 뒤돌아본 것까지 그 표정. 아니 이제 여기가 생각나는 거야. 와 장난했는데. 와. 아니 클로즈 이상한 그랬는데. 조금만. 뭐가 아니 여유가 그렇게 생겼다. 진짜 가가지고 난 돌아올 때 바로 정색해. 이렇게. 그거 한 번쯤 꼬였으면 좋겠다 언젠가. 여기서 정색하고 여기서 이런. 아 왠지 분들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옆모습에서 찍은 거 있지 않을까요? 어디 내가 봤을 때 정면을 좀 위험해 없어. 심지어 오늘은 매제이 뒤까지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분명 봤을 것 같은데. 아, 오늘 그래서 조금 톤이 낮죠. 톤이 낮았어. 이런 비하인드 이제 말할 수 있다.
그 중간에 말했으면 제가 엔진분들 그것밖에 그거 찍으려고. 맞아. 그거 못해. 못한다. 저 절대 못해. 근데 그거 알아요? 그런 상금이 있는데. 10일 뒤에 11월. 와. 와. 진짜 얼마나? 10일? 와, 한국 가면 진짜 7일이네, 죽겠다. 7일. 7일 뒤에 11월이에요. 야, 지금 한국 가면 패딩 입을 날 시간. 그렇대. 그러니까. 강원도는 첫눈 왔대요. 와. 진짜요? 와. 저기 스키 빠르다. 스키장 갔다. 스키장 가. 스키를 꺼내야겠구만. 보드 타러 갈까? 아, 스키 먼저 사야 돼. 스키 저번에 또 사. 나이스. 아, 이 올해야. 올해 2월이야. 그거 좀 늦었어. 늦게 갔어. 눈 다 녹아 가지고. 우리 저번에 스키장에서 무대 한 거. 와. 오! 거기 강원도 평창. 평창 아, 불커랑 근데 불커랑 근데 평창 이제 홍보대사 그때 맨 마지막 촬영 우리 올라가가지고 뭐 와 진짜 그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와 기억나? 흥보였어 진짜 얼어 죽어 옷이 너무 차려서 막 그 눈바닥에 이렇게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었잖아 와 그럼 그 보드 타시는 분이랑 니트 하나 입고 아 나폴세일 맞아요 나폴세일 뭐 무대 되게 많이 그때 뭐 하키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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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아, 심지어 셔츠에 가디건 하나 입고 그거였어 맞아요 그때 불커 활동 끝나고 였죠 거의 바로 근데 오늘 무대하신 분 무대하기 전에 보신 분들은 무대하신 분 들은 여기 있고 보신 분들은 지금 가고 있어요 집에 가면서 가면서 이러고 오면서 우버나 우버 타고 나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아, 기, 귀신 아, 그 던원 아, 약간 커스터머 보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아니 저는 그 나머지 멤버들 멘트할 때 계속 둘러보거든요 어, 나도 얼굴 상황만 둘러보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갑자기 나를 처음 떨어질 평 아, 그때부터 어? 있, 계셨어 어? 우리 사운드 체크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럴걸? 나 팬던 줄 알았는데 귀신이었어 진짜 팬던 귀신 본 줄 알았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머가 발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막 댄스 프리스타일 이런 거 오늘 그거 진짜 좋았는데 원래 첫날에는 댄스 프리스타일 하면은 되게 리듬 재밌게 타고 이 정도였거든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발전해 맞아. 그거 약간 준비해 오신 거 같아요 준비해 오신 거 사람들 이제 그 뭐냐 트위터를 이제 빠칭 이렇게 된 다음에 그거 이제 너무 재밌었어 막 이제 쿨로 오잖아 막 아, 이제 고드르 만나고 만들어 맞아, 맞아. 어, 그리고 몇 명끼리 팀을 만들어가 좋아 무슨 뭐 댄스 컴피티션이야 댄스 크루야 맞아 아, 오늘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 그때 그 댄서. 가장 레전드이신 분 그 다 외워서 오신 분 아 외우는 아 맞아, 맞아. 어떻게 더 댄버를 풀로 외워보셨어 맞아 외웠을 때 그거 딱 보 그 보고 나서 미리 준비했어 그냥 어디 그 뭐냐 연습실 빌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길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준비 왔는데 맞아 또 안 했으면 또 얼마나 서운했겠어 다행이다 다 정 와 이거 오랜만이다 와 진짜 정 그 제이 형이 갑부사 되면은 정 본인이 만든 거야? 네. 본인이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말하고 갑부사 되면 정정이 말했어. 와. 이 타임에 내가 ASMR 하나 줘. 어, 저 그거 봤는데. 아, 이거. 아, 그거 미세해. 어, 그거 나 진짜 웃겨. 깨드는데. 아, 그거 잘 그거 진짜. 아, 그때 약간 좀 피곤했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버렸어. 형 그런 그런 식이 말도 좋죠. 가끔 그렇고 가끔 그 시기 틀을 벗어난 희생이 너무 좋아. 아, 근데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돼. 맞아. 야, 그 그럼 저는 찍은 에서. 어 그때 맞아. 저 그거 진짜 저희가 찍은 작품 중에서 탑 3 들어가요. 웃긴 거? 아, ASMR? ASMR 같이 찍은. 아, 나는 너무 좋아하는. 나는 작품 중에 제일 웃긴 거 탑 1. 뭐예요? 그 우리 운동장. 운동장도. 엘라클라. 아, 나 그 아, 너무 웃겨. 그 뭐지? 난 내가 세상에 제일. 나 내가 너무 웃겨. 최고야. 아니 우리 그 그나마 에너클라 그 조구하고 그 조구하고 막 경고하고 나 희생을 막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아 뭐냐 이거 이렇게 그 아 이거 버블 아 맞아. 축구하는 축구장에서 그거. 어 아 그거 재밌지. 그 너무 웃기지. 요즘에 나온 것도 진짜 재밌어. 우리 이거 공 튀기는 거 그게 너무 웃기더라. 아 맞아. 쓰러져 막 다 너무 못해. 아니 진짜. 너무 웃겼어. 그 에너클라 우리 많이 수익이 좀 난 거 같아. 아, 사실 그때 내가 봐줬다. 근데 족구 좀 잘하는. 응? 아니. 네? 갑자기? 어? 족구 너무 못하게 나왔어. 아, 좀 못하긴 해요. 근데 그게 공이 약간 영향이 있어. 아니, 너무 공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 제가 아, 그래? 경기했었어. 뭐 그거 챔스? 네 맞아. 오늘 뭐 먹지? 아, 왠지
보이지 뺄 수 있네요. 나 이 진짜 잘 뺀다. 거기서 뭐 잘 배우자는 거기. 영진님. 아, 맞아. 영진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오. 오. 에. 어. 지금. 오. 에이. 시원하다. 반갑습니다. 오는데 시원해. 이렇게 하나 더 어떻게 하나. 아무도 말하지 아무도 어디 말해볼까? 와 눈 눈을 막 만지고 있어. 에. 와 진짜 잘 보여. 너무 오래 걸린 거 와 빼셨다. 와 영... 아니, 오늘 좀 긴장했어. 너무 카메라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카메라 앞에서 기지. 그냥 스카우 빠지고. 맞아. 뭐야? 오 뭐야 뭐야. 아이스형 원래 렌즈 렌즈 낀 사람들은 이렇게 아 근데 카메라 안 나네 맞죠. 이형 원래 와, 렌즈 꼈었지. 영진님 이거 보시면 원래 렌즈 하시겠다. 근데 이제 라식을 받았죠. 그 노하우가 신세계. 나는 일부러 오래 끼고 있다니까 이 기분 때문에. 그거 진짜 눈에 안 좋대요. 저 엔진이 그거 눈에 안 좋다는 이유로 바로 빼요. 아니 그 빼는 기분 때문에 끼고 있는 거야? 네. 난 무대 때만 끼어. 무대 때만. 제이크가 특이한 이런 특이한 점이 가끔 있어요. 어? 좀 이상? 왜? 혹시 발 먹었다? 어, 부족했어? 응. 제이크 와 그래서 후련하면서 너무 아쉽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일단 일곱명 모두 다치지 않았어. 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 저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요. 약간 투쇼 이런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스타디움 빌리프랩에게 문의하세요. 스타디움 투쇼 가고 싶다 진짜. 아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저번 투어는 그 공연장 무대로만 했잖아요. 응. 공연장 무대 생긴 대로만. 아 돌출이 어, 돌출이 없는데도 아, 맞다. 돌출이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맞다 맞다. 돌출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내가 내 기억 거의 없어요. 아니 에너인도 없어. 아니 다 없어. LED 있었어. 아예 없었어. 되게 아예 없었어. 아예 없었어. 근데 이번에 너무 좋아 무대가. 에너인만 있었던 거 같아. 아예 없었어. 제가 그래. 기억은. 근데 어쨌든 거의 없었어. 돌출이 있으니까 뭔가 더 좋은 느낌. 맞아. 더 있었어. 가까이 갈 수 있어. 무대가 좀 더 돌출 잘 꾸며졌어. 에너하임만 있었어. 에너하임 있었어. 뭐 네, 하나 있었어. 얘기할래요? 오케이. 저는 아예 LA, 없었어요. LA 그게 제가 LA. 얼마나 에너하임 촬영 많이 오케이 엔진 엔진 들어가시오. 그럼 없어. 그럼 없어. 엔진분들이 찾으세요. 아니 뉴욕도 확실히 없었던 기억도 있어. 그 메인 아 그 경기장 허 그 아, 그 이름 극장 어. 어디였지? 그 진짜 예쁘게 생긴 유명 그때 그 희승이 형 축하해 주셨잖아. 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케이크 맞아. 그리고 우리한테 그거 줬어. 그 솔다 그 솔다웃된 이 은으로 만든 어 맞아요 그 은 그 그 어디 갔어요? 그거 숙소에 있어. 아 진짜? 응 진짜 감동 받았어. 네 아무튼 눈이 너무 오늘 너무 다들 수고 아, 많이 하네. 오래 아 지금 배고파서 배가 엔진분들 이제 미국에서 사실 뭐 7개 도시에서 다 본 엔진도 있어요. 그렇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네. 맞아요. 앞줄 다 비슷한 사람 매번 부르시는 분 이제 앞으로 활동이 남았죠. 아, 건강하게 활동을 할 일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대되는 활동 힘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요? 진짜. 그 정도요? 그 정도로 자신 있어 진짜 이번에 저도 이번 센터 준 거야. 됐다. 책임. 아 책임감. 책임감. 제가 나는 제가 책임감 뭐 기대. 노래가 너무 일단 좀. 저 이런 건 벌써 스포잖아. 아 제가 앨범 얘기 안 하겠잖아요. 아니 파트 아니 이게 뭐야? 기대만 해달라고. 아, 그렇지. 기대하고. 네, 타이틀곡 제목 뭐였지? 아, 와. 타이틀곡 제목 바이트미. 와, 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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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나 저번에 나 아, 잠깐만. 어제 혼자 라이브는 진짜 실수했어. 나 아직 안 나갔어. 근데 그거 네, 그건 나갔어요. 일단은 수록곡 오렌지 블러드. 아 그리고 와, 진짜 와, 진짜 많이 잤어. 혼자 혼자 했어. 와, 깜짝. 와,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예. 잠깐만. 이거 잠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느낌 이상해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앨범 이름. 그것도 있잖아. 괴물. 괴물?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좀 더 스포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연습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괴물 같은데. 한국 돌아가면 날씨 좀 달콤해. 맞아. 달콤하고. 미국도 거의 나도 타고.
여전히 하나 일어나 진짜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마. 시위 거들이 퇴근하자. 그러면은 파이팅하고 끝냅시다. 오케이. 아 앞에 그 오케이 렛츠 고. 이거 우리 오늘 팬분들이랑 같이 했잖아요. 오케이. 자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헤이. 땡큐. 안녕. Love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USA. Thank you.